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아, 너무너무 반가워요, 대표님. 그런데 반가운 인사를 하기 전에 제가 너무 지금 어지러워요. 왜 어지러우시죠? 오늘 장세가 너무 롤러코스터여가지고. 근육통 네. 심했죠. 네, 놀이기구를 네. 한 10번 지금 탄 느낌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내일이 공매도 재개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네.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음봉, 양봉 왔다 갔다 반복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준을 잡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좀 잘 흘러갈 수 있는 흐름도 좀 잘 보신다면은 아마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보면 좋으련만 혼자서 보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오늘 저희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1부에서는 황주변 대표님이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칼파형 질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실한 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나 유튜브 상담 보내주실 때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황주면 대표님께서 보다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그 기준을 잡는 게 상담 시간을 통해서도 되지만 공부를 해서 좀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교재 5권, 내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대한 부분들, 또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보다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이 적혀있는 교재고요.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 시간에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상담도 하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수익으로 가는 길까지 함께 찾으면서 교재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일석사조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자리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희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오늘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여러분들과 종목상담 119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도 다양한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잠시 또 다양한 부분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게 되면은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문자 4372로 황주명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무료방송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5월 2일이고요. 저녁 8시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고요. 무료방송으로 좀 진행하려고 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3772, 100원의 문자이거든요.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입장 가능한 주소는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바로 입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때는 종목상담 119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예, 종목상담 119 이제 그 이렇게 검색하시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렇게 보이시죠? 예, 구분별 아나운서도 있고 좀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무료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전문가님들 얼굴 보입니다. 여기 이제 황주명 이렇게 보이실 텐데 예, 4월 10일 저녁 8시에 제 사진 그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예,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주식 정보랑 다양한 이슈들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 함께 또 조용 멋진 수익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항상 그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도 했다시피 오늘 코스피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마지막에 또 이제 약세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제 공매도가 부활하다 보니까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크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노르홀딩스 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대한제당우, 덕성우 이런 종목들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라이온캠텍이라든지 포스코광판, 대우건설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혹은 주가 하락했을 때 대응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특징 종목이 라이온캠텍이라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제품 중심의 화학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종목도 결국 좋다 보니까 안 간다 안 간다 해도 결국 종목이 좋으면 가는 게 보이시죠? 예, 화학 기업으로 성장 기대감과 함께 PBR 1, 2 이내에 저평가주로서 또 시장에서 두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좀 보여주는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플라스틱 물성 개선 위해서 첨가 합성학스를 생산합니다. 첨가 합성학스를 생산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 라이온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예,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소통하는 방법들 또 우리 은별 씨가 안내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황주명 대표님과 한 시간 빠르게 진행하는 종목상담 119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황사를 품고 있는 비라서 일명 흙비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요. 황사도 물러가고 맑은 공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연일 흘러내리는 지수, 비가 내리는 것처럼 흘러내린 이 지수 때문에 속상하셨다면요. 비가 내리고서 맑은 공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종목 계좌에도 붉은 물결이 함께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목에 대한 진단이 가장 먼저겠죠. 여러분들의 종목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1시간 먼저 시작하는 저희 종목 상담 119 벌써부터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고 궁금하신 점 함께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오늘도 팡팡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빠르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교재 신청하는 방법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나는 이 교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라던가 아니면은 종목 상담 119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고 이 119 시간에만 드리는 특별한 교재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은 6시에 황주명 대표님이, 내일인 금요일에는 우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요. 잠시 후 7시,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종목상담 119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찾아올 예정입니다. 저희 6시와 7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묵은 고민들 해결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황주명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좀 많은 질문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또 보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익님, 최옥이님, 이민아님, 까무까무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또 제가 체크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문의 주셔가지고요. 바로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신흥 SEC. 네. 52,800원 15%요. 52,800원 비중 15%고요. 네. 네. 네, 신흥 SEC 매수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앞으로 이거 저기 건설 장비에다가 뭐 각종 배터리도 같이 하고 리튬 이온 전지도 뭐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네네네. 괜찮은 종목이라고 추천해 주셔서 했거든요. 네, 가장 이제 큰 모멘텀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또 가장 크게 있었고요, 그죠? 네. 예, 축전지 및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267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든든한 실적을 갖고 있고 회사 자체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우량 기업이지만 또 150에 포함이 안 돼 있기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공매도에 걸리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계속 내려가요. 예, 이제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52,8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나중에 4만 원 이하에 내려오시면 비중 좀 추가하세요. 오히려 평단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종목은 다시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전기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더 갈 수 있고요. 30%면은 15,000원 더 올라가면은 한 6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대신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급하게 네. 지금 가지 마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요. 네. 신저점은 안 까질 것 같습니다. 3만 6천 원이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4만 원, 네. 4만 원 추가 매수, 네, 비중 담아서 6만 원 전량 매도 이렇게 제시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은배 씨, 아니, 나와주세요. 청장님 만족하셨나 네. 봅니다. 아, 네, 너무 만족해서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오히려 비중 덜 실어서 수익 실현하시면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전략 네.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 고맙습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네, 너무 고마워요. 아니,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처음 오래됐어요. 막 떨리고 감사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네.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담아서 은별 씨 네. 돌려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시네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아! 역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계셔서 안 되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가위바위보에서 저 이기시면요 시청자님 돌림판 제가 한번 네. 저 돌려요. 네. 네,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 텐데 네.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은 주먹 네. 가위보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6만 원 괜찮으셨나 봐요. 네? 먼저 냈나 봐요. 주먹이라고. 주시기도 전에.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네.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 저희 그 상담받으신 종목 6만 원까지 목표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정말 수익 많이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사 드시고 네 많이 네네. 많이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큰 선물 받았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시청자님. 네. 고생하세요. 네.
아,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시고 큰 선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황주맨 대표님의 전략이 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이렇게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나 오늘 안 뽑힐 것 같아서 안 올릴래 이러시는데 올려보세요.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상담 끝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팡팡 드립니다. 일석이조의 프로그램, 여러분들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이렇게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적은 다음에 응원의 메시지를 붙여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 교재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교재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황주명 대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도 많이 또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관련된 종목들 쭉 지켜보고 있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종목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또 바로 또 연결해서 한번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임바이오젠. 네. 4,040원에 20%입니다. 4,040원에 20%고요. 예. 임바이오젠 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해서 들어갔는데 좀 물렸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비렌트 관련해서 강세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 근데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하염 바이오 쪽 해가지고 이제 경영권 확보하면서 바이오 종목이랑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또 이제 빗썸과 관련돼 있는 버킷 스튜디오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볼 때 이제 다중 바닥, 쓰리 바닥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부양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4,040원이시면은 약 손실 종의 구간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예. 자꾸 악성 매물에 걸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040원에 저는 전량 매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매수 단가를 매도가로 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자체가 지금 2,000억인데 이 종목이 2,000억에서 다시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테마가 붙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드리겠는데 뭐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는 좀 좋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는 좋은데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재무 구조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3억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779억, 부채가 190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녹록치가 않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 보셨을 때 저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전 매도, 그다음에 3,500원 손절 라인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본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자, 제가 또 오늘 또 종목도 잘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은배 씨와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매매하기 너무 힘들죠? 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연결하면 요즘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잘 버티신 다음에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힘든 상 시청자님 힘내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한번 선물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돌려주세요를 힘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림판이 이상한 거 뽑았단 말이죠. 이번에 시청자님께서는 좋은 거 좀 나와라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예. 좋은 것 좀 나와라. 그래, 좋은 것 좀 나와라. 우리 돌림판이 좀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주식시장도 말을 안 듣는데 얘라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과연 선물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고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메리카노 두 잔, 뭐 커피가 아니더라도 다른 음료로도 바꾸실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잘 드시기 바랄게요. 예. 네, 행복하시고요,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밀리고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더 많은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종목상담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종목상담 119니까요.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이 담긴 교재도 저희가 챙겨드리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보내주실 때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황주명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대표님 불러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종목 보고 있고요. 많은 문의들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지금 또 많이 문의를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예, 종목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넷마블이고요. 네. 14만 5천 원에 15%예요. 아, 14만 5천 원에 15%고요. 네네. 네, 넷마블 들고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엄청 좋다 그래서 이거 했는데 산 이후로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적인 게임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네. 이제 근데 게임주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한 번 큰 상승 이후에 잠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자본이 한 5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대규모 게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빅히트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됐죠. 방탄연단이 상장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주가를 봤을 때는 16만 원까지 상승은 다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좀 다소 느릴 수는 있겠지만 뭐 회사 가치가 뭐 변질되거나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게임주는 언택트 관련된 이슈로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접근하셔도 무리수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목표가는 16만 원, 그다음에 매수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드리지만 비중을 더 담지는 마시고요. 이 구간 안에서 16만 원 왔을 때 매도하시고 조금 더 빠르고 기민한 종목으로 좀 옮기시기를 또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이게 공매도에 걸리지 않나요? 공매도에는 걸립니다. 공매도에는 걸리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인데 공매도 종목 중에서도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공매도가 많이 공략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왜냐면 공매도도 하락을 해야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니까 공매도 종목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미리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취자 되시고요. 좋은 수익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걱정 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잘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신작 게임 출시가 되면은 시청자님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반대응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아주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뭐라고? 반등 이렇게 외쳐주세요. 아, 네. 네. 반등. 반등합시다. 주가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이 종목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제2의 나라부터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전문가의 유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종목에 네. 대한 그런 고민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품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쓰이시를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내일 연락할 거예요. 모르는 번호 오더라도 꼭 전화 받아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 상담 119 드디어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서 다양한 선물도 뽑아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한 번만 올려주셔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중복으로 올려주시면 오히려 당첨 기회가 떨어지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는요, 황준현 대표님의 비법 교재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 시간에 발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양한 종목 꿀팁들 얻으러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지금 좋은 글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영희님께서도 뭐 힘을 주시고 계시는 길, 방송 너머로도 좋은 느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유튜브를 올려주시고 계시고, 강찬은님께서도 뭐 대화 또 계속해서 좀 이어주시고 계시네요. 모두 다 반갑고요. 또 모두 다 또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박셀 바이오요. 박셀 바이오고요. 14만 2천원, 네. 28%인데요. 사실은 더 많았는데 네. 세 번에 걸쳐서 매도하고 28%가 남았어요. 8만 2천원이고 아니 14만 2천원. 죄송합니다. 14만 2천원이고 비중 28%고요. 28%. 아, 사실 요즘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녹록치가 않죠. 에이, 그래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지인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아, 참 어렵다라는 부분이 면역항암제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예. 예전에 그 HLB 방송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박셀바이오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8만 9천 원 이탈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릴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12만 5천 원에는 전량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2만 5천 원 올까요? 지금 수급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 또 급락이 네네.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8만 9천 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잡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12만 5천 원? 사실은 쉽지 않은 거는 아시죠? 종목 자체가 네. 지금 펀더멘탈적이나 흐름 자체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서 한번 네. 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만 네. 5천 원은 강력하게 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올라올 때 좀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재료가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네. 또 그 리스크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좀 10만 5천 원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좋은 네.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도 저희 시청자님께서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셔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네. 그래도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제가 돌림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돌림판을 제가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네. 하나, 둘, 시청자님, 힘내세요. 우리 시청자님에게 기운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구호를 외쳐봤는데 좋은 선물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내 마음을 알아줬어.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네 보유하고 아, 예. 계신 종목대 꼭 리딩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고마워요. 제가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예.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일 전화 연락 갈 건데요. 모르는 예, 번호로 예. 연락 와도 전화 꼭 받아주세요. 아예예예 예, 예, 예. 네, 예, 사장님 건강하시고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 아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아지셔서 저희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요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 시간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환영하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상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3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 저희 상담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 오늘 저희가 1시간 이르게 시작을 하잖아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황준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 6시에는 우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잠시 후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데요.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8시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도 해결하시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수익으로 가는 길 빠르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준현 대표님과 함께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볼 텐데요. 그 지금 문자랑 그다음에 유튜브 보내 주시고 계시네요. 문자랑 유튜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 이제 CS윈드라는 종목으로 5584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79,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요 근래 급락이 나와서 걱정이 큰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기다려 봐야 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대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굉장히 좀 리스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종목 손절을 좀 제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하고 대응하신다면 예,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교체 의견 예, CS윈드는 트렌드상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105만 2천 원의 비중 70% 70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대표님이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05만 9천 원, 160만 원, 그러니까 약수익 중이시죠, 그죠? 105만 2천 원이면.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생필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크게 무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5만 2천 원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165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또한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고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방이 열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중 70%라면 지금 매도하셨다가 수익 중이시니까 매도하셨다가 재매수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140만 원 밑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지금 자리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대응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 많이 점핑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꼭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맞춰지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더 차분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글을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화이트님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종목도 보내주시고 있고 본목권님께서도 보내주시고 계시고 뭐 강찬희님께서도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LG생활건강 여기서 볼 줄이야 하면서 이재익님께서도 글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오늘은 째오기님 글을 한번 택해보겠습니다. 째오기님의 IA 1575원 40% 반도체인데 매수 후 빠지기만 하네요.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A는
IA는 그 일단 주목해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IT 플랫폼에서 굉장히 좋은 업체에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 인수권으로 인해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두각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부족 현상으로도 두각을 좀 받았던 종목이죠. 종목을 좀 높게 사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비중 40%이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드리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총이 4천억인데 6천억까지는 상승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천억이면은 지금부터 한 5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2,000원을 재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녹록치가 않다.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종목의 흐름이 좀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월 달에 2020년 1월 첫째 주죠. 아니, 정정할게요.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수급이 이렇게 지지대가 나왔고 지지대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로 반복하는 그런 그림이 반복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가 1,300원대까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근데 박스권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1,700원대까지도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할 때는 하단과 상단을 구분해 보셔라. 제가 그걸 이제 잡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하면은 주봉의 장대양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IA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딱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상단과 하단 반복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반복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박스권 매매 어떤 상승과 흐름에 대한 그 로직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오늘과 같이 또 공부와 또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니즈는 굉장히 큽니다. 전기차 수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30년까지 유럽의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내연기관 없어집니다. 2014년, 2040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결국은 또 전기차 이슈가 불기 때문에 2040년에는 대한민국의 내연기관 차도 모두 다 없어진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좋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부분들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가 못다한 트렌드들이나 못다한 흐름들 또 못다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에 QR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합니다. QR코드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 #3772로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입력 후 전송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과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기준을 잡고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기준은 뭐예요? 주봉의 장대양봉에서 분할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구분해서 접근하자. 이게 오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분 또 오늘 수익도 보시고 혹은 또 잘 피해가시고 기준 잡고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부분들 좋은 선물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두 분, 그리고 문자 상담 두 분, 그리고 유튜브 상담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아, 제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서 최대한 푸짐한 선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5584번님, CS 윈드 상담을 받으셨는데, 급락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교체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교체 의견 좀 전략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현명한 전략 잘 세워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풍력 관련주 CS 윈드인 만큼 바람을 타고 펄펄 날아오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돌려보겠습니다. 펄펄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종목들 CS 윈드 말고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 수익 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오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이 되셨고요. 문자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0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내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을 받으신 7020님, LG 생활 건강을 받으셨는데 지금 150만 2천 원의 70%의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익 구간이신데 우선 공매도에 포함되는 종목이고 여지껏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재매수라는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리판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성자님이 갖고 계신 LG 생활건강 정말 차트가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성자님 수익도 많이 얻으시고 맛있는 치킨도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문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발송을 해드리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문자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시고 수익 실현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세우기님께서 상담을 하셨는데 IA 전기차 관련주였고요. 2,000원을 다시금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2,000원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2,000원! 과연 전기차의 트렌드를 타고서 훨훨 빠르게 달릴 수 있을지 돌림판 한번 돌려봤는데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네요. 저희 커피 쿠폰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달 내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선물이 가니까요. 문자 확인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선물, 푸짐한 선물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 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황수면 대표님의 교재까지 챙겨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을 한 다음에 발표를 잠시 할 예정인데 발표가 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황주명 대표님은 매주 목요일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내일은 금요일 6시에는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실 예정이고요. 잠시 후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알찬 시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참여 방법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럼 내일 정말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과연 어떠한 전략을 짤지 대표님과 함께 전략 나눠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또 리뷰하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텍이라는 종목을 1월 14일 날 제시드렸습니다. 1월 14일 날 제시드렸고 고가 대비 한 45.78% 정도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 제가 앞서 이제 전기차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관련주로 지속적인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마 충분한 상승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전기차 이슈에 대해서는 낙폭을 보이게 된다면 접근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열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사이클이 올라가는 것은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또 같이 볼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는데 DR젬이라는 종목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DR젬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또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에서는 엑스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이슈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상에서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세계 시장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DRG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엑스선 촬영 진단 관련해서 영상 진단 장비에 대해서 유럽 의료기기 진단 인증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즉 DRGM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대한민국에서 앞서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의 이슈에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뭐가 붙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조업이 붙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제조업이 함께 붙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지필름 최근에 이제 뭐 주사 관련해 가지고 뭐 주사기가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후지필름이랑 또 관련돼서 웃겼던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후지필름 2대 주주로 좀 두각을 받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이슈와 함께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의 드렸던 기준에서 한번 오늘 기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기준 고가와 저가, 시가와 종가, 고가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박스권 하단과 상단이 만들어지면서 매집이 만들어졌고요.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주가의 변동폭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단과 하단, 고가와 저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나서 주가 부양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라인 설정을 하셔서 현재 시가를 놓으시면 좋습니다. 라인 설정을 하셔서 현재 시가라는 것은 양봉은 양봉, 음봉은 음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래량과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캔들의 양봉과 음봉의 키높이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음봉의 세 개 구간, 이 음봉의 세 개 구간에서 우리는 지지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라인 설정을 하셔가지고 120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120 설정을 보게 되면 포인트적으로 3포인트를 맞춰보면은 자, 지금 121선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준이 121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타 종목에 비해서 121선 맞고 흘러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120선 도약하는데 이때와 지금 이때와 이때 차이점은 무엇이냐? 120선이 꺾여들어 이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꺾여져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턴어라운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차트 공부상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준은 뭐 다른 종목들 시청자님들이 문의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주봉의 대량 수급을 보고 그다음에 일봉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120선을 보시면 좋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121선 기준입니다. 121선 기준으로 15,000 지금 15원 잡히니까 좀 넉넉 잡고 15,200원 제시드리고 좀 분할도 가능합니다. 근데 목표가는 2만원 지지와 저항에서 이 자리가 좀 많이 부러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는 2만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제시드리는데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히 이제 개별주입니다. 코스닥 개별주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관련주 DRGM 제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종목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트렌드입니다. 개별 종목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은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알찬 시간 꾸려봤고요. 잠시 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 전에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당첨이 되셨고요. 네, 번호가 맞는지 뒷자리 지금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두 개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주소를 잘못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교재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7시에 2부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2부까지 힘차고 알차게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잠시 후에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